This need that you and you alone create, just fill my arms the way you feel. 최익진의 개인전 묘색 광명 물 들이다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육아에서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질서와 인간관계의 본질을 설명하며 개인과 가족, 나아가 국가의 조화와 균형을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자 유친의 윤리적 원칙을 통해 사랑과 존경이라는 사회적 기본 질서의 형성을 도모하려고 하였습니다. 천륜으로 묶인 세계는 나의 의지로 끊어내거나 버릴 수 없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익진 작가입니다. 묘색 광명, 물들이다 라고 명명한 이번 전시는 가친의 병환이 호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가친은 오랜 세월을 병석에서 보내고 계시는데 40여년 이상 병마를 이겨내고 있는 아버님의 경이롭고도 존경스러운 삶, 그 삶의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1층 작업은 현대의학이 한계를 경험한 사람이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을 향한 간절한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지와 천 앞뒤 양면에 앞면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오광색 띠를 표현하고 뒷면에는 나무를 그려넣어 마치 옛 당산나무와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작품 주변을 묵상하며 거닐면서 기도할 수 있는 개인 기도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지 오브제를 동심원을 그리며 돌돌 마는 행위가 치성을 드리며 기도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부조 작업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최익진의 이번 전시에서 가장 압도적이며 이번 전시의 주제를 관통하는 작품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두 이미지의 대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두 수평적 이미지 사이에 수직의 한지가 가느다란 유동적 선에 의해 공중의 수직으로 메어 있습니다. 이 한지의 양면 한쪽에는 아버지의 발의 구체적 형상이, 다른 한쪽은 추상적 방사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 이미지를 작품이 지닌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이 이미지는 복잡 미묘한 가시적 형상계를 이루는 원리를 보여주는 세계와 고유와 없음의 비가시적 본질의 세계를 상징으로 구성한 것으로 읽힙니다. 발이라는 이미지는 돌로 상징화된 고정적이고 단단하며 무겁고 움직이지 않는 속성과 실로 상징화된 유동적이고 흐르는 속성의 집산에 의한 결과로 만들어진 감각적 세계의 표상으로 작동합니다. 한편 다른 한쪽의 추상적 방사 문양은 고유와 텅 빔, 그리고 없음이 투영된 인식의 표상으로 이해됩니다. 최익진은 감각과 인식이 각기 다른 조건으로 구성된 한 몸임을 말합니다. 하나의 현상은 감각으로 느껴지는 외부와 어둡고 움직이지 않으며 고요한 근원적 텅 빔으로 인식한 내부가 만나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현상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상대적 세계의 반영입니다. 또한 감각이나 인식이나 모두 영화의 음악처럼 양쪽의 원인이 투영되어 만들어내는 일시적 현상이므로 거품처럼 있지만 실제하지 않는 세계가 됩니다. 영상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현상이든 그 현상은 그 현상을 이루는 수많은 원인 조건에 의해 드러납니다. 그 조건이 아버지라면 그 현상은 그 현상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조건들에 의해 형성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이나 의식의 세계도 같은 원리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 역시 의지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조건인 아버지는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과 느끼는 감각, 인식 모두 주어진 조건 속에서 구성된 것입니다. 이를 현상이라고 하고 그 현상 자체가 현상 밖에 또 다른 원인에 의해 작동된 것이 아니므로 그 현상은 본질 그 자체입니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않는 세계가 됩니다. 이는 존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의지나 행위에도 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현상은 그 자체가 본질적이므로 최익진은 그것을 묘색 광명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현상의 조건으로서의 아버지, 최익진에게 아버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최익진은 아버지의 발을 통해 모든 삶의 조건이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삶의 구성 원리에 도달함으로써 심리적 쾌감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창밖의 빛에 의해 미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장구동 소경 역시 나의 감각의 형성이 나의 의지나 내면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릴 적 자라왔던 외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감각과 몸은 나를 키워준 환경, 마을을 이루는 시 공간에 의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구동 소경이라는 제목의 창문 작업은 충남 청양군 목면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로 제 고향입니다. 지금은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만 고향의 옛 기억을 소환하기 위하여 몇 개의 아름다운 빛으로 기억하는 경험을 전시장에 난 창문을 통해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창 너머의 풍경은 자갈과 잔디, 와 잡초, 그리고 3m가 넘는 너럭바위의 모습에서
예전의 고향의 시냇가를 상상하며 착영 개념을 보여주고자 했고 전시장 바닥에 난 고정 창문에 이색성 필름과 하얀색 모래로 연출하여 관람자가 이동하는 동선에 따라 분홍색은 연두빛 노란색으로 교차하며 황홀한 빛으로 전시장을 물들이게 됩니다. 2층 작업은 가친의 이 삶 전체를 탄생 이후의 삶과 그 이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인생 역정의 무거움을 위해서 전시장 바닥에 돌을 설치했으며 거기에 생명의 씨앗같이 모든 존재의 생성과 소멸하는 과정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연을 스팽글 체인과 한지로 만든 이끼 덩이로 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원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번 전시의 출발이 가친의 험난한 인생 역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찾은 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터럭 하나까지도 소중히 간직하려는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즉 가족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해 효의의 길을 실천하고 계신 가친의 삶을 저는 이번 전시에서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세계, 열려있지만 닫힌 세계, 최익진은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본질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그의 의식이 형상화된 작품을 통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바꿀 수 없는 조건으로서의 아버지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Hope you're wearing your best clothes. You can't bribe the door on your way to the sky. You look pretty good down here, but you ain't really good. We never learned we've been here before. Why are we always stuck and running from the bullet? The bullet. We never learned we've been here before. Why are we always stuck and running?